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좀 인정할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아니 배가 고프면 배고픈 주체가 나지. 내 유전자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거를 대신 먹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영화를 봐도 내가 영화를 보는 건데 내 유전자가 본 거야? 유전자가 즐거우려고 대신 봐준 거지. 여행을 가도 내가 여행을 간 건데. 아니 내가 얘가 가고 싶어서 간 거라고. 아니 문과 선생님들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유전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에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스 열바인의 제임스 펄론 교수라고 네. 이 사람이 신경과학자인데요. 네. 맨날 뇌를 찍다가 자기 뇌를 찍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뇌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어머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조상 중에 진짜 연쇄살인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 좀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실제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뭐 예를 들면 친구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거는 따분해서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손자랑 게임을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보통 적당히 해서 져주잖아요. 네. 반드시 이기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되지는 않았죠. 네, 그건 그 어머니가 이 제임스 펄론 박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진짜 키우고 싶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만 강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런 게 발현하기 쉬우니까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발현되지 않은 그렇지. 거고 그래서 인생을 무조건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문과적으로 봤을 때 유전자가 있고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뭐 후천적으로 그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네요. 오히려 아까 그 전 사이코패스의 그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되기 위한 사회성이 결여된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유전자가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이과적으로 상당히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깨닫고 뭔가 노력을 해서 사이코패스가 안 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안 됐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사회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저 번식 기계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저는 그냥 생명체 자체가 화학적으로 작동되는 기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인 거는 그게 맞아요.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아니. 어찌 됐건 기계잖아요. 그 기계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아, 나 저 사람... 아, 죄송해요. 저 사람이라니요. 아니, 죄송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라니요. 그건... 실제로 우리 인간도 물질이잖아요. 네. 우리 몸도 물질이에요. 던지면 떨어지고 불태우면 불에 타고 때리면 뭐 어디가 아, 왜 망가지고 그 말한 그러니까 아. 이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정보가 유전자에 있는 이상 유전자는 사실상 거의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한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이 지금 최정빈 교수님 때문에 벌어졌어요. 너무 말씀을 좀 폭탄 발언을 네. 던지셔가지고 제가 수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그 의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에 종속된 의지와 유전자와 독립적인 의지 그리고 유전자에 반항하는 의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된 의지라는 거는 나는 꼭 결혼을 하겠어, 이 남자와 결혼하겠어, 혹은 이 여자와 결혼하겠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유전자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뭘 먹고 싶다,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싶다는 것도 유전자에 종속된 의지죠. 근데 유전자로부터 독립된 의지는 먹고 싶은데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유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걸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에 반항하는 의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지만 이것을 어떤 교육과 노력으로 대항하는 거죠. 교수님, 공부 잘하는 유전자 따로 있고 못하는 유전자 따로 있죠? 불행하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있죠. 외국어 잘하는 유전자 있고 못하는 유전자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모든 게 유전자야. 아니 너무 저 상담하지 아니, 마시고요. 진짜로, 아니 모든 이제 끝났어. 아니, 상담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결론은 났고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면 돼 다들. 다들 허무주의자가 되면 돼. 허무주의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전자라고? 하지 마. 끈기라든지 동기부여 또 유전이죠. 또 유전자의 영향력이 맞아요. 있고
심지어는 실전에서 시험을 좀 더 잘 보는 사람. 실전에 강한 사람. 예. 알았어요. 그것도 유전자예요? 그것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운빨 아니에요, 그건? 뇌에서의 어떤 회로와 연관을 짓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데 시험 보면 조금 더 틀리는 애들. 안 되는 예. 원래 실력보다 안 원래 실력보다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예, 원래 실력보다 좀 더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고마워요. 게임 끝난 거야. 왜냐면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 제일 싫어. 그 애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네요. 너는 왜 공부를 남들보다 두 배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냐. 어허.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그걸 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스스로 탓해야죠. 이 유전자라는 게 우리가 쉽게 볼 그게 아니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유전자라는 책이 있고. 맞아요. 리차드 도킨스의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 너무 유명한 책인데 정말 유전자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정말 뭐 어떤 뭐 다정한 부분이 아예 없어요. 뭐 어떤 의식, 심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염기서열 그 자체로만 존재를 하는 거죠. 목적은 단 하나. 나를 퍼뜨려야 된다.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좀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것은 아마 가장 당연한 것 같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자기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까요? 나와 다른 개체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개체인데 내가 왜? 나왔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나왔다는 게 왜 중요해요? 아니 교수님 안 중요하세요? 자 그러니까 혼자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과학에서 그러니까 정말 태양이 돌고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왜 땅은 평평한데 평평한 것 같은데 왜 둥글까?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은 자식을 사랑할까? 이거에 대한 답은 원래 없어요. 그냥 아하.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사랑하냐면은 유전자가 절반 들어 있으니까. 지분이 반이 내 거라서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개체인데 근데 그 유전자를 절반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소중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아니 그러면 교수님은 자제분들한테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네 유전자의 절반이 내 거라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좀 더 크면 고백을 해야죠. 아니 도대체 교수님 아니 뭐 하는 분 조금만 더 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요.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겠는데요. 그 죄송한데요. 교수님 좀 바꾸고 갈게요. 저쪽 저기 서울대학교 쪽으로 한 아니, 번만. 카이스트. 막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렇게 시크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실 거라고는.